드시면 바로 다이어트가 시작되는 레몬, 생강, 꿀차 다이어트에 만드는 황금 비율을 말씀드리고 효과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레몬, 생강, 꿀차를 마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해독 효과, 지방연소 효과가 있고 비타민C와 산화방지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면 체온이 약간 올라가며 지방을 연소시키는 속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레몬물은 염증을 완화하고 복통과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텔레그래프지의 한 기사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인 닥터 미셸 오덴트는 산모가 레몬물을 마시면 아기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레몬과 생강, 꿀은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다이어트로 하루 만에 살이 빠지는 기적의 다이어트법은 존재하지 않다고 하나, 레몬, 생강, 꿀 이 방법은 바로 효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식욕을 억제시키며 음식물을 먹지 않아도 힘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신체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탁월한 다이어트도 꾸준한 노력을 동반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소화가 잘 되며 숙변이 빠지니 몸이 가볍고 방귀도 사라지고 음식 양을 많이 먹지 않아도 허기지지 않고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해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레몬, 생강, 꿀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산화방지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몬의 산성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간을 보호하며 레몬에는 이뇨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몸을 해독하고 지방 소모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생강은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며 생강을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감소하고 이완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하니 당연히 지방도 소모하겠지요. 그러니 뱃살을 빼고 싶을 때 특히 도움이 됐며 생강은 구하기도 쉽고 먹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니 시도해보십시오. 첫째, 레몬, 생강, 꿀차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 매체 리메디 데일리는 레몬 꿀물 주스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레몬 안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이 뇌의 배고픈 열망을 완화시켜 식욕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둘째, 레몬과 꿀은 둘 다 피부 미용에 좋은 식품이죠. 꿀의 항박테리아 특성이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레몬의 각종 항산화 물질은 피부 노화를 늦추고 풍부한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 피부 재생과 탄력 개선을 돕습니다. 셋째, 레몬 꿀차는 소화작용에도 좋습니다.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없애주며 속이 편안해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수분을 공급해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물론 배속의 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레몬은 우리 몸을 알칼리화시켜서 pH 수치를 조절해 소화에 탁월하니 남아있는 독소를 씻어냄으로써 장을 깨끗하게 도움을 줍니다. 넷째, 레몬, 생강, 꿀차는 지금처럼 강추위가 몰려올 때 마시기 좋은 차입니다. 특히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죠. 레몬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겨울철 감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백혈구 생성을 자극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꿀 역시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의 빈도를 줄이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기 감염을 막는 데 좋죠. 겨울철 꿀이 많이 소비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C와 각종 항산화 성분들은 심장 질환의 예방에 좋은 영양소입니다. 특히 연구센터의 연구도 있습니다. 꿀과 레몬의 조합, 새콤달콤한 맛뿐 아니라 건강에도 더 이롭네요. 다이어트나 감기 예방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겨울철, 레몬 꿀차 한 잔 어떠신가요? 헨콕에서는 건강 요리를 추구하므로 레몬은 가급적 모든 요리에 첨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몬, 생강,
꿀차 몸에 너무 좋으니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시고 살도 쑥쑥 빼세요. 감사합니다.